아유, 요새 장마라 가지고 쓰레기 봉투하고 음식물 쓰레기 내놔놓으면 금방 날파리, 초파리 끼어드는데, 오늘 돈안 들이고 날파리, 초파리, 그러고 다양하게 청소하는 방법,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꿀팁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물하고 요거하고 1대1로 섞어가지고 사용을 할 건데요. 요거. 여기 먼지는 요거 다 붓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거 1, 한 컵, 그리고 물, 한 컵. 그래가지고 분무기에 넣어놔 놓고 잘 흔들어가지고 그냥 요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뭐돈 주고 사는 방법이 알지만은 그래도 집에 있는 걸로 활용을 하면은 돈안 들이고요. 집에 있는 거 사용도 하고 좋잖아. 그지? 잘 섞이도록 흔들어주고, 예. 자, 요게 뭐냐 하면은 바로 가그린입니다. 제가 잇몸이 아파가지고 양치를 못할 때 요거를 사용하려고 사놓았는데 양을 너무 큰거 사가지고 지금 유통기한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제가 날파리하고 여러가지 청소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특히 요 배수구, 싱크대, 배수구 여기에 날파리하고 냄새 같은 거 많이 올라오지. 여기다가 뿌려놓으면은 냄새 차단, 날파리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요. 요 곤충들은 멘톨 냄새를 싫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파리, 모기, 그리고 심지어 개미들까지 죽일 수 있다고 하네요. 토마토 택배를 시켰는데 이렇게 곰팡이가 다 핑계 왔어요. 그래가지고 요 내놓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요 영상 찍고 버린다고 제가 이렇게나 많이 모아놨답니다. 아유, 그래서 지금 날파리가 여기저기 막 날아다니야. 네, 여기다가도 뿌려놓으면 되고요. 수건 닦고 꿉꿉한 데도 뿌려놓으면 되고, 또 재활용 모아놓은데 요런 데도 뿌려놓으면 되지. 매일 사용하는 변기, 요 구강청결제가 냄새뿐만 아니라 입안의 균들도 99.9% 제거를 해준다고 하니까 요런데도 뿌려놓으면 마찬가지로 입안처럼 살균 소독 예방이 된다고 하네요. 구멍구멍이라는 데는 다 뿌려주면 좋아요. 그리고 구강청결제는 불소등 항균 살균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 칫솔을 여기다가 담궈 놓으면은 살균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칫솔하고 수건하고 욕실 안에 넣어두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맞지? 근데 뭐 놔둘 데가 없어요. 어쩔 수 없지. 그럼 요거, 치간 칫솔도 입안에 내 이렇게 치간에 치치치 하고 꺼내놓으면은, 깔끔스럽지 못하니까 요렇게 한 번씩, 담가가지고 살균 소독을 해주면 됩니다. 여러 가지 박테리아와 곰팡이 제거까지 해준다고 하네요. 바닥 청소도 해도 되고, 식탁에도 뿌려가지고, 소독하셔도 되고, 휴대폰, 그리고 안경 모두 뿌려서 닦고, 소독을 하면 아주 청결하게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요런데 제가 조금 전에 뿌려놓았는데, 닦지도 않았는데, 반달반달 윤기가 나지야. 좀 전에 제가 뿌렸고, 손잡이에는 뿌리지 않았거든요. 지금 뿌리고, 바로 지금 닦아볼게요. 젖은 수건이 아니라 요 수건으로. 지금 특별하게 세제 묻히지도 않고 뿌리기만 해가지고 금방 닦았는데도 지금, 예, 요렇게 윤기가 반짝반짝 나네요. 아주 편안하게 이 정도면 손안 대고 깨끗하게, 청소했다고 볼수 있죠. 예, 요거는 제가 닦지도 않고 뿌려만 두었는데도 광이 번쩍번쩍번쩍 나네요. 그리고 또 꿀팁은, 예, 그리고, 요렇게 주둥이가 작고 요 가느다란 병은 요 병솔도 잘안 들어가고 씻기가 아주 난감하더라고요. 요럴 때 예, 구강청결제를 넣고 입속을 이렇게 세균을 제거하듯이 병속 안에 세균도 제거하고 냄새도 제거하면 됩니다. 요렇게 부어놓고 밤새 두고 다음날 헹궈주시면 되고 원액 그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섞어서 물하고 하셔도 됩니다. 요렇게 하면은 물을 조금 가득 채워가지고, 한 1대3 비율로 해서 밤새 두십시오.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이원님들, 장마철에 건강 주의하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